안녕하세요. TV10 트로통신의 서팀장입니다. 가수 임영웅의 부산 지역 팬들이 선행에 앞장서고 있다고 해 훈훈함을 안기고 있습니다. 지난 11일 부산 영웅시대 스터디하우스는 부산 연탄은행에서 진행하는 독거노인들을 위한 급식 나눔에 참여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이들은 매달 둘째 수요일에 50만원의 후원과 도시락 나눔 봉사를 했다고 합니다. 지금까지 무려 누적 420만원의 현금과 물품 기부를 달성했다고 하는데요. 뿐만 아니라 부산 영웅시대 스터디하우스는 2020년 11월부터 현재까지 김장 봉사, 도시락 나눔, 빨래방 후원, 내의 기부 등 봉사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임영웅을 닮아 마음까지 따뜻한 부산의 영웅시대 스터디하우스 소식이었습니다. 지금까지 버릴 소식이 없어서 준비한 트롯통신이었습니다. 그럼 오늘도 건강하고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 안녕.